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임유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 가져볼 텐데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지식들. 저희가 지난주에는 출생에서 결혼까지의 생애 주기별 법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결혼 이후의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법률 상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불편해지거나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방송 보시고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오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생활 법률을 책임져 주시는 이럴 땐 이런 법의 인기 법률 멘트 두 분입니다. 박주윤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실 두 분 덕분에 이제 출생에서부터 네. 결혼까지 저희가 법률 공부 잘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가 훨씬 이제 긴 시간일 텐데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자, 오늘은 좀 본간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본인이 뭐 몇 대 손 이런 네. 거 잘 알고 계세요? 저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강조를 해서 족보도 네. 막 공부도 하고 오. 그래서 저는 몇 대 손하고 다 알고 있어요. 밀양, 박가, 뭐 진사공파, 아이고. 71대 손. 뿌리 있는 집안의 네, 아드님이시군요. 뭐, 예, 예. 네. 김 변호사님 혹시 잘 아시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안동 분이시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서 네. 저는 의성 김씨고 청계공파 32세 손입니다. 아버지께서 꼭 방송에서 말씀하시러 하셔가지고 예, 아버님 보고 계시면 되게 굉장히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항상 모니터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저희 학교에서만 해도 숙제로 내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 앉아서 아버지 옆에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네. 학생들 많이 하나요? 잘 모르더라고요. 성도 모르고 네. 파는 당연히 모르는 네. 사람이 많고요. 시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들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집안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도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는 알긴 아는데 조금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사 공부하다가 이제 유명한 위인들이 나오면은 우리의 네. 뭐야 선조시다. 좀 박역거세거든요. 신라를 만든 사람인데 어울리지 않나요? 말 뭐 박역거세인데 네. 그 얘기를 해줘도 별로 감흥이 없죠. 저는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역사 공부하다 그 얘기 듣고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러냐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말더라고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이랑 네. 확실히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률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국내 호적 관련법에서 네. 호주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 이제 호적이라 뭐 호적을 파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호적을 팔 수가 없습니다. 팔 호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2008년도부터 호주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네. 호주가 예전에는 어떤 집안의 단위를 호주를 기준으로 해서 호주가 집안을 좀 통솔하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간섭적으로 민법에 계속 두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호족도 없앴어요. 폐지한 이유는 남녀 평등이라든지 네.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어떤 남자의 가부장적 위치로 해서 가정을 통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네. 호주가 없고 호적이 없어요.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서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안에 뭐 기본 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가 돼 있고 그게 호적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너 호적 파버린다 아빠나 뭐 부모님께서 예. 협박을 그렇게 하시면 호적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네요. 그렇기는 한데 네. 예. 그 호적에서 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 가족 연을 끊을 거야 라는 얘기니까 엄청 화나셨다는 얘기니까 네. 거기다 대고 이제 오빠 호적 없대요 이러면 진짜 쫓겨날 수 있겠죠. 더 화를 예, 부르는 멘트가 그쵸.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원래도 호적이 있을 때도 네. 호적에서 팔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뭐 서로 원한다고 가족 연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호적을 옮길 수는 있었죠. 딴 집에 양자로 보내버릴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가능했던 건데 그냥 그만큼 화났다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지 거기다 대고 이제 아빠 호적 없대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면 부양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분 혹시 베이비박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베이비박스 TV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요.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에 생긴 게 2009년 12월입니다. 서울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에 의해서 운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작아요. 가로 70 그리고 높이 60
깊이는 45cm, 그렇죠. 그 정도의 작은 아이 하나 들어가는 이 베이비박스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넘겨진 아기들이 경찰 조사를 거쳐서 보육원으로 보내지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따라서 또 찬반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유엔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고를 내린 상황인데 그런 게 또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알 권리가, 내 부모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죠. 그 뭐 아이가 버려지거나 치사되는 경우를 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아이라든지 미혼모의 아이가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반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네.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베이비 박스에 조금 찬성을 하는 게 네. 이게 형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영아 유기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영아를 유기하면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영아를 유기했다가 치사나 치상을 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가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출생 신고가 원래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의료기관에서 이게 뭐 누구 아이가 태어났어요라고 행정청에다 말을 해주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관련법이 아직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출생신고를 부모가 안 하면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아무도 모르는 예 그리고 이게 또 입양을 보내려면은 아이를 이제 호적에다 올린다든지 아까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린다든지 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냥 유기를 해버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아이들을 차라리 그냥 베이비박스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면은 이게 산 다음에 권리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전체적으로는 가능하면 이제 이런 유기가 많이 없어지게 합법적으로 이런 뭔가 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베이비박스에 대한 의견은 갈리지만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일단 장애를 가진 아이라든가 미혼모의 아이들이 좀 사회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잘 마련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요 어때요? 그 낳은 아이를 내가 꼭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이런 의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민법상 뭐 헌법으로 해도 되겠죠. 네. 부모는 자식을 기를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기를 의무는 1차적 의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부양 의무를. 네. 만약에 먹을 게 없는다 하더라도 꼭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버린다든지 방치를 하게 되면 유기죄라든지 영아 유기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는 조금 달리 봅니다. 그건 2차적 부양 의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네. 내가 먹고 경제적으로 남는 게 있을 때 부모를 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민법상 우리 봤을 때는 불공평해 보이긴 해요. 내가 자식한테는 무제한적으로 해주고 부모한테는 2차적으로 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직장 다니다 보면은 요즘은 뭐 정년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봐도요. 은퇴하셨다고 하지만 또 계속 다른 직장에서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아버님 세대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기업에서도 뭐 이런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 좀 같이 변화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요새 화두로 좀 떠오르는 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네. 임금을 피크로 하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예전 구조면 임금은 계속적으로 정년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구조인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뜻이에요. 피크로 올려놓고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만큼 일할 그렇죠.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 대신에 거죠?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신규 채용을 늘리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네. 비용은 일정하게 드는데 네. 그만큼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고 네. 또 이 장년층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일할 수 있는 또 청년층, 신규 채용 인력 입장에서는 이 정도밖에 이 비용 때문에 그 인용을 못 하는데 더 그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뭐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특히 장년층 나가야 될 사람 입장이 되면 급여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할 의욕이 탁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저도 뭐 그렇긴 당연하죠.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아직까지는 좀 건실하다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조금
페이가 줄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적인 측면에서는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600세 시대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를 한다고 하면 60세까지 막 착 최대에 올려가지고 급여를 받고 퇴직금 받고 나오는 건데 지금은 100세니까 한 60세부터 시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70세도 뭐 청년이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급여가 피크를 치고 떨어지더라도 더 일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급여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만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급여를 좀 준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100세 시대를 봤을 때는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게 옳고 다만 어떻게 잘 운용할까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박 변호사님은 나는 몇 살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좀 좋은 게요. 죽기 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뭐 치매 같은 게 와가지고 저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 주례를 봤던 우리 대학 선배인데 그분도 진짜 사망하기 전까지 돌아가셨는데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한데 또 오히려 나쁜 점 같기도 해요. 왜요? 실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게 평생 일만 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워낙에 워커홀릭이시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일하실 것 같아요. 네, 죽기 직전까지 돈이 나오는 곳이라면 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또 박 변호사님 같은 인재가 계속 또 일을 해주셔야 우리 사회도 아닌데. 잘 돌아가고 하지 않을까. 김 변호사님은 아직 뭐 두 분 다 창창하시니까 말을 다뒀네요. 창창하신데 김 변호사님은 일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이제 한 6년 정도.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꿈은 항상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는 것을 꿈꾸십니까? 예, 근데, 근데 조금 이렇게 어른들 말을 듣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이게 생활이 계속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까지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료하다고 하더라고요. 무료하죠. 그래서 꼭 일은 해라 라고 하셔서 조금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원래 20살 때 꿈은 한 40살, 50살쯤 은퇴하는 꿈이었어요.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40살 지금 뭐 내가 실언을 한참 일할 때인데. 아 이건 편집이 돼야겠네요. 아니요. 본인 생각이니까. 너무 실언.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신 꿈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고 40살도 굉장히 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은퇴를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휴가를 상당히 길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일 뭐 한 달을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딱 주 4일만 딱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하지 푹 쉬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쉬고 들어요. 싶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저도 그렇게 달라요. 생각해요. 조금 더 느긋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굵고 짧은 것보다 얇고 길게 가는 게 더 좋겠다. 길게. 그래서 저는 임금피크제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방송도 노년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퇴직 후에 우리 시청자께서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노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또 있죠? 그렇죠. 일단은 연금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말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조를 해준다면 당연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국민연금입니다. 뭐 피할 수도 없고 뭐 일을 한다면 피할 수도 없고 대신에 이제 꼭 받을 수 있는 그게 국민연금이 있고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추가로 뭐 몇십만 원 정도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노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년을 위해서 65세 이상 분들이 수급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그리고 또 다른 뭐 장기요양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예 옷 입거나 목욕하는 것 자체가 힘드신 노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경우에 근데 사람을 뭐 불러서 하기에는 돈도 돈이고 또 이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에서는 기초연금제도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제도 요 두 가지만 또 잘 알아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해지고 네. 어떻게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식의 그렇죠.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금전 거래도 네. 많아지고 하잖아요. 이게 금전 거래도 있고 네. 소송까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효도 소송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걸 효도 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식이 부양료를 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하지 않는 경우 네. 부양료 청구 소송이 하나 있고 네. 또 지금 말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집을 주면서 나를 조금 해달라, 많이 봤어요. 네. 돈을 달라, 아니면 뭘 해달라 이런 어떤 조건부 증여를 했는데 그 조건부를 안 지키는 경우 그래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 이런 게 두 가지 큰 유형인데 결과가 어때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요새도 많이 늘고 있는데 네. 특히 부양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의무는 1차적인데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의무는 2차적입니다. 하셨죠. 그래서 인정받기가 좀 어렵고요. 금액도 좀 작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부 증여 이것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주면서 야야 계약서 하나 쓰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100만 원 전화 두 통 하루에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뭐 취소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데 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좀 부모도 자식한테 할 때도 문서를 하지 못하면 문자 메시지 같은 거로 좀 해가지고 좀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생겼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씁쓸하네요.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이게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네. 게.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받을 때 자식들이 막 되게 효도를 하는데 받고 나면 그 효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도 변호사 사무실 하면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화가 나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경우 제가 많이 말리죠. 부모 자식 간 소송하는 것 진짜 맞지 않다. 아, 이 부모 자식 간의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많습니다. 게 있는데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는 네. 그 금전 간의 관계 소송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네. 그 친족 상도례 그렇죠. 이것도 적용이 되는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그걸 뭐 고소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네. 형 면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사적으로 유효합니다. 네. 민사적으로 지금 소송을 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요새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또 그런 아동학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네. 아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 이외에도 어떤 아이를 향한 정신적인 괴롭힘 역시 학대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요. 2014년 1,569건, 2015년에는 1,1905건으로 1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노인을 학대하냐 봤더니요. 아들, 배우자, 뭐 딸 등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또 가족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자식이 학대를 하니까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 자식의 처벌을 또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 실태가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지금 노인에 대해서 학대가 거의 뭐 노인에 관련된 그 가족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네. 아들, 딸이 가장 많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관에 가 있으면 기관에 또 그 의무자들, 요양하는 사람들한테 또 학대라든지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고 유아의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 똑같습니다. 구조는 네.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뭐 성적 학대 아니면 의식적으로 방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히 그 신고 할 수 있는 노인 요양기관의 직원들이나 이런 의료인들은 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몸에 상처가 있고 이런 걸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학대의 사실 같은 걸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서 명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네. 뭐 훈계를 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데 노인학대는 저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뭐 명분이 없는 네. 거죠. 네. 사실은 더
봉양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처벌을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법도 지금 좀 효도법이라고 있어요. 불효방지법. 네. 거기에서 부모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가했을 때는 처벌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해야 된다는 그 법 규정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 통과는 안 되는 상황인데 통과가 된다 그러면 부모한테 폭행을 가한 자식들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뭐 효도까지 법률로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는 하네요. 네. 네. 자, 일본에서는요, 부모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숨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사망 신고 일자와 관련해서 뭐 이익과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사망 신고 뭐 그런 기한이라든가 이런 예. 게 있을까요? 출생신고처럼? 예, 사망신고도 출생신고랑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요? 예, 네.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출생신고처럼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따져보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네. 민사상으로는 그럼 부당이득이니까 다시 반환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뭐 좀 더 받으면 좋지 이렇게 해서 사망신고를 좀 고의로 늦추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예, 주의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실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네. 사망신고를 하면 이제 부모님이 뭐 빚이 얼마 있으셨는지 뭐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은행 같은 데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통합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 조회 신청도 사망신고와 함께 그 가족관계 증명서랑 신분증만 좀 더 지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받으시면은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합 조회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같이 예, 하면, 같이 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생애 주기별 법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생애 주기별 법률 중에 이것만은 꼭 놓치지 않고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노인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제대로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거나 하려고 그러면 미리 좀 유언을 좀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리고 자식이지만 조금 계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그 재산을 준다 그러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네. 조언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예, 저는 그 출생 관련해서 영아 유기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영아를 유기하는 게 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그럼 영아 유기죄도 크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함부로 영아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저희가 전 생애를 법률로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서 우리는 과거와 또 현재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종종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생애 언제 머물러 있으신가요? 세계 인권운동의 별이라고 불렸던 넬슨 만델라 아시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종차별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법이라는 건 바로 서면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우리를 가두기도 하는 만큼 항상 법이 올바로 시행되도록 우리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법률 멘토 박준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